네, 개인 런커팀에서는 4명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온 것 같으니. 옆집 나타기는 뭐야? 아리카토기랑 스타지직이에요? 에이? 무슨 스타지직? 스노우님이 누구야, 그런데? 누구였더라? 아무튼, 여기서는 성컨을 지어야지. 해처리를 못 지으니까. 이렇게 짓는 게 아니었는데. 아, 나 잘못 지었어. 스바라씨. 네, 곰블님. 나왔어. 나왔어. 어땠는데, 산책? 우리 안녕. 스포 데미지 여긴가 알아. 내가 그걸 모르겠니? 우리 안녕. 우리. 우리 안녕. 이럴 수가. 이제 800대만 때려요. 왜? 싫어. 아, 일단 성권으로 지형을 맞춰주고. 우리 스콘 맞아? 뭐지, 일래? 물어봐서. 아니, 여기서, 여기. 여기 말고, 누나 이쪽, 이쪽에서. 랭 뭐요? 어? 아리카도 왜 저래? 네, 곰플님. 그럼 무슨 일이야, 저분도. 슈퍼 테랑 크래프트 해봐라고? 어떤 거지, 그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피피피피피님 안녕하세요. 물 마셔라, 우리. 지형을 예쁘게. 물이 부족하죠? 잠깐만, 잠깐만. 잘못 지어버렸네. 얘들은 일단 이쪽으로 오라고 해야겠다. 위에 여기로 피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쁘게 잘 지었다. 얘는 그냥 러커로. 이제 시작할게요. 됐다. 고! 처음엔 쉽게. 건어줘야 되죠? 한 4번? 5번? 선생님 이거 끝나고 잠마스타 나가봐요. 설정 좀 보게. 무슨 설정? 뭔 설정을 말하는 거지? 무슨 설정 말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히드라. 그 다음에 러커를 뽑아주고. 무슨 설정 말하는 거야 갑자기. 그 다음에 히드라 두 마리로 이거 조합을 좀 만들게요. 히드라 용 여기다 배치해주면 애들이 알아서 때릴거야. 러커 전부 알아해. 알아. 공중인이 나오는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돈을 계속 벌어야죠. 완벽한 돈. 히드라 4마리면 얘 빼고 한 영웅이 생기겠지 이러면. 용은 필수니까. 왜냐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죽어요. 그다음 한 마리는 여기 놔두는 게 낫겠다. 그래, 길망력으로 됐어.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는 여기 있어라. 그게 낫겠다. 됐어. 그 다음에 보스였나? 네, 보스 맞지? 스킬 클리어. 아, 이거 안 되구나. 한 마리는 러커로 준비해야겠다. 됐어. 헌터맵에서 헌터킬러가 P170이다? 아닐걸? 160인 걸로 기억하는데.
160 분 걸로 기억하는데. 한 이 정도이고 러커 다 삐져나오고 브라우. 이게 3배속이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겠어요. 아 나도 이렇게 지을걸. 아 보라님처럼 이렇게 지는걸 깜빡했어. 아 이분처럼 지었어야 되는데 후회된다. 어 제대로 지으면 깰 수 있긴 있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 못 깨니까 이게 문제야. 지형이 너무 안 좋아서. 엘레프 제이스님 안녕하세요.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이거 다음에 통과질이라던가? 업그레이드가 충실한가? 아니! 과연? 어 이것도 불안하다. 업그레이드 좀 해제될 것 같아. 히드라 일로 와. 너는 러커다. 스코어 컬러니가 데미지가 0인 유즈비빔? 어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어떻게 알으셨지? 어떻게 하신 거죠? 이 사람이 응 어떻게 하신 거지? 나 아 유튜브에서 봤다고? 아 뭐야 이거 왜 두 번 시작되는 거야? 난 분명히 한 번 실행시켰는데 잠깐만요. 야 큰일 날 뻔했네. 순간 큰일 날 뻔했다. 휴 뭐 큰일 안 났으면 됐지 뭐. 배틀 스왓? 아니야 이제 용 이제 배틀 나오겠지? 호이록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다 배치 그 다음에 여기다 너 배치해주면 돼. 어 뭐야 이 레그 또. 어 무슨 레그 아리 핑 높다. 헐 파랑 사망했어. 파랑이 사망했습니다. 아리카톡이 사망했는데? 왜 쟤를? 왜 사망했어 쟤는 또. 이거는 러커를 아니야 길막보다는 내 생각에는 러커가 일단 앞에 기차 놀이하듯이 앞에다 천천히 다 지어주고 그래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다. 고! 좋아 이렇게 지어주면 나을 것 같아. 근데 가스가 너무 많잖아. 배틀 나왔다. 안에 있으면 안 되나? 네, 웨이님 안녕하세요. 용이들아 9마리 거기다 럭 한마리 더. 그리고 댓글은 자신의 드루즈 때문에 망했다. 아 그게 보너스 때문이에요. 보너스 가도 되죠? 보너스 갑니다 여러분. 간다. 자 보내. 대전님 하나 질문해드릴게요. 뭐가? 아 네 음행님 질문 하나 묻겠습니다. 무슨 질문이죠? 루신떡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보러 이분은 보너스 좀 보내지. 응? 난캠망에서 그거는 고소가 안 돼. 그건 네가 먼저 난캠망을 그걸 했기 때문에 전혀 고소 같은 거 못 해. 그런 걸로는 고소가 안 돼요. 네가 어차피 캠방에 거기 보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왜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거기에 아프리카 그 동의서를 보면 거기에 있어. 그게 법으로 네가 먼저 얼굴을 공개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너의 얼굴 보고 평가를 비평가를 하든 그게 고소를 못해. 네가 이미 그걸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 그럼? 근데 고소해봤자 다 초, 중, 고딩 애들이기 때문에 어른이 그런 거 그런 안 해. 그래서 네가 아무리 고소를 해봤자 그냥 기소유예일걸? 네, 손해가 없느님. 네, 맞습니다. 나보고 빨리 죽으라니. 저희 담임쌤 대단한데요? 왜?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이걸 깰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네가 만약 여자면 어제 나였어. 만약에 여자면 예를 들어서 공격성 성 희롱이나 언어 부적절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은 고소를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남자는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왜 이거? 어? 내가 언제? 아니? 나 말고. 아, 이 렉은 뭐지? 이 렉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커. 렉 걸려서 망해라. 아니. 근데 그런 말로 네가 고소는 못해. 왜냐면 초중고딩 애들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봤자 그냥 너는 그냥 헛고생한다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여자면 만약에 성희롱 같은 언어 이런 거 있잖아. 나 맞지? 그러면 네가 고소를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좀 남녀차별이 좀 심하다는 걸 아실텐데 특히 여가부. 여가부는 쓸데없잖아. 네가 욕을 했다고? 네가 BJ에게 욕을 한 거야? 여자 비... 어 깜짝이었나. 여성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그쪽으로 간다는 게. 난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도 했어. 제가 저번에 장애인 방송할 때 욕 존나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근데 네가 장인을 욕했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있긴 있는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그건. 대빠가님? 왜 자꾸 대빠가님이라고 하는 거지 이분은? 그거 말고 뭐가? 그거는 게이들이 하는 것에서 안 해. 일단 업그레이드 중시를 해야 될 것 같네 이제.
뒤를 막아봤자 다른 데로 새기 때문에 전혀. 아니 이럴 수가. 정상무면 대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뭐야? 왜 제대근 그렇게 하세요? 뭐 또? 이분 또 사망했네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원래 저글링 띄워지 거기서. 이거 어려워요 요즘에. 어? 안 들어갔다. 이거 마이크가 싸구려서. 나도 저글링 때 죽을 것 같은데 불안하다. 진격하란니 안녕하세요. 보너스 디파가라고? 에이 죽을걸? 죽잖아. 도저도 삼아. 무슨 일이야? 저긴 또 왜 죽었어? 자연스러웠어. 이럴 수가. 둥지라고 재고 동료를 만드는 건가? 난 안 죽어. 나는 열심히 그레이드를 잘하니까 죽지 않을 거야. 모순 되시게? 보너스는 나중에 가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여기다도 들어오라나? 애들이 못 가게 해야 돼. 최대한. 아, 나 이런 스바라시. 타비제이 발언이에요? 망하진 않을 거다. 지윈이 페타임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골. 아하. 오 이걸 살았어. 막았네. 이걸 막았다. 이걸 막았어. 잠깐만 너 비키고 마린이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걸 한 마리 높고 오늘을 깰 수 있는 건가? 이제 캐리건이라고? 아니야 일단 보너스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린인가? 자 어디 들어가보자. 헐 쉣? 쉣트? 쉣트? 홀리 쉣. 야 방어력이 200이야 왜 방어력이 200이야? 망했어.